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갑평에 있는 용추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용추계곡 갑평이 그럼 칼봉산에서 발원해서 옥녀병을 감싸듯이 흐르는 계곡입니다. 무려 24km에 걸쳐서 9개의 절경지가 있고 이를 용추구곡이라고 합니다. 용추구곡에 가려라 그러면 일단은 용추계곡으로 내비게이션을 촥 찍어서 가면 지금 들어가는 곳이 이미 용추계곡에 진입을 했습니다. 용추계곡은 이 용추폭포를 비롯하여 용추구곡이라고 하는 절경이 있습니다. 암벽과 능선을 띄고 잔나무숲이 짓궂은 이 노천탕 아니 야외 천년 수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용추폭포 와룡추라고 합니다. 여기는 용추구곡의 제1곡입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이 하늘로 성천한 자리가 저 뒤쪽에 보입니다. 저기 용추폭포에는 물길이 두 곳으로 나옵니다. 왼쪽에서 가마스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길하고 합쳐져서 여기 아마 물이 겨울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도 발생합니다. 여기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송암으로 가고 무송암 옛날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여기서 많이 계셨다가 이거는 그냥 발 남근석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저 바위 대가면은 아들 낳는다 해서 군데군데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입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용추계곡, 용추구곡의 중에 2곡입니다. 물길이 아주 칼칼칼칼 엄청납니다.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땅바닥이 말랐는데 여기는 홍수난 듯 이렇게 물이 칼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엄마 이거 남근석 이거 딱 서 있는데 그냥 제대로 서 있습니다. 누가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물이 막습니다. 7시에서 산다는 온갖 피레미부터 시작해서 가재 이런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피레미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가면은 조선시대에 글자를 새겨놨다는 바위에 무송암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한문 글자 찾아가는 것 보이네요. 여기 무송암이라고 돼 있어요. 용추구곡은 용추계곡 속에 9개의 절경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2경까지는 이렇게 버스가 들어옵니다. 버스 시간표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용추계곡의 3곡 상령래를 가보겠습니다.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여긴 햇볕이 좀 많이 드는 곳입니다. 물살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상경래입니다.
다음은 제4곡이죠. 고슬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4곡. 고슬탄은 여기 지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볼일 보실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고슬탄에는 물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에나 다 여기 용추폭포에는, 용추계곡에는, 용추구계곡에는 다 물이 많습니다. 용추, 가평, 이쪽은 칼봉산, 맹순, 연인산 등 아주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은 바캉스와 여름에 맞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 고슬탄을 지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급한 일 볼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옛날에 여기는 통나무 펜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제5곡은 14대입니다. 여기는 인명사고가 났던 데라 지금 수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캉스는 할 수 없고 그냥 쳐다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에 놀았어요. 근데 아마 사고가 났나 봅니다. 여기에 물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수영에 서툰 사람들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하고. 여기는 일사대입니다. 전망이 좋고 특히 바위 사이에 큰 노성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저렇게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이 길을 찾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 표지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추월담을 가보겠습니다. 추월담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 도로변에 저렇게 큰 나무들이 가림막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추월담이 큰 바위와 함께 시원한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피해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걸려가지고 사람을 웬만하면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가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안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맹점은 있어요. 여기 가평 용추계곡 단점은 이 진입하는 도로에 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가 좁아 그래서 진입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사람 왔다 갔다 두 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구곡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찾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물이 콸콸콸합니다. 엄청나네요. 자, 이런 데서 여름 그냥 바캉스 다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바로 여기 제6곡 추월산에서 사람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7곡, 8곡, 9곡은 차량 이동이 안 됩니다. 저 위에 이 추월단 지나고 좀 올라가면은 마지막 경유할 수 있는 차량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은 뭐 양봉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말뚝을 확 박아놨어요. 지금 보이시죠? 저 앞에. 네, 못 들어가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도보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부부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차단기 사실은 청풍엽이 제 7곡인데 어딘지 몰랐어요.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추정 근데 차단기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보이시죠?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 아, 아니 그냥 흘러내려서 그런 건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차를 두고 한 500m 이상 올라가셔야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청풍엽입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놓으시고 다시 내려오실 수는 있는데 걸어가셔야 한다는 거. 여기는 제 8곡이죠. 기유연입니다. 이 거북이가 나왔다. 근데 다 좋은데 여기 지금 계곡 사이에 보면은 이 이끼물이 있습니다. 이끼물. 물이 좀 탁해요. 깊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주변에 그런 나무나 잡초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물이 좀 탁하다는 이야기죠. 이끼가 많이 끼었다는 거는. 예, 물 흐름이 위에서는 굉장히 세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왜 이끼가 많이 끼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거북이 놀았다는 기유연입니다. 그리고 좁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에 물놀이 하기에는 약간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곡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쭉 보이시죠? 밑으로 좀 초록색 같은 이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깊어 보여요. 제가 직접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옷을 단벌만 가지고 갔어요. 저점에는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아, 계곡은 시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이제 마지막 농원계를 찾아야 되는데 농원계는 또 표식이 없어요. 이 표식 없는 데가 못 찾은 데가 제 7곡과 제 9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유연을 보시고 계십니다. 내려오는 물길이 좀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기유연은 좀 좁아요. 뭔가. 그래서 거북이가 여기서 놀았던 거 아닌가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9곡 농원계를 찾아갑니다. 표식을 찾지 못해요. 추정컨대 삼거리가 나오고 그 왼쪽 편에 있다는 사진상의 표식을 찾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연인산과 그리고 칼봉산 올라가는 길목에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왼편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농원계가 설사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여기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물길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떠내려 갈 정도예요. 손을 담가봤는데 여기에 물놀이를 하기 좋은데 문제는 차량을 6곡에서 두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1.5km 정도 이 더운데 올라와야 되는 불상사를 겪으셔야 됩니다. 등산을 하시는 거 아니면 여기 물놀이 하시러 오셨다면 구경만 하시고 밑에서 놓으시다가 편편해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용추 계곡에 있는 용추 9곡 1곡부터 9곡 수정되는 강초까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름 박항초 가장 하이라이트 베스트 중에 베스트 저는 가평 용추 계곡이 아닌가. 이 가뭄에 이렇게 많은 물이 팔팔팔팔 그냥 또 내려갈 정도로 내립니다. 이렇게 쏟아이 시원하고 멋있고 활짝 솟는 이 폭포수 밑에서 올여름은
그냥 땡이네, 땡. 문제는 여름 바캉스에 여러분도 좌불, 파란 사람 인들도 다 좌불, 전부 다 여기 모인 같습니다. 오늘 용추계곡, 용추구곡,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